일식조리기능사 된장국 만들어 보겠습니다. 된장국에서는 가다랑어 국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물은 한 1컵 반에서 2컵 정도 여유있게 하시면 돼요. 넉넉하게. 그 다음에 다시마 슥슥 닦으시고, 자, 그 다음에 약불입니다. 약불, 물, 그 다음에 다시마 넣고 갓 써보시는 나중에 넣어줍니다. 자, 그 다음 미역 불려야죠. 미역 이렇게 불려놓고, 자, 그 다음에 뭐 재료 쓸 거 많지 않아요. 자, 두부는 7×7×1이에요 많이 안 쓰죠. 자, 이것도 한번 이렇게 두께로만 보시고요. 반으로 잘랐을 때 1이 될 것 같으면 반으로 자르시고, 안 되면 되는 부분만 사용을 하세요. 자, 그 다음에 1cm씩 정육면체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많이 안 들어가죠.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셔도 돼요. 자, 두부, 미역 다 데쳐야 됩니다. 지저분한 거 한번 닦아주시고. 실파는 송송입니다. 실파도 많이 안 쓰죠? 위에 조금만 올릴 거예요. 필요한 만큼만 쓰셔도 괜찮습니다. 녹색 위주로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. 자, 그러면 다시마 건져서 버려주시고요. 갓 소스에 넣어주세요. 계속 약불로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5분 정도 이렇게 우겨주시면 됩니다. 5분 정도 우린 갓소부시 국물, 가다랑어 국물은 걸르겠습니다. 면포까지 이용해서 깨끗하게 걸러주세요. 그 다음에 데쳐야죠. 자, 된장국에 들어가는 재료 데치겠습니다. 두부는 끓는 물에 넣어서 데쳐주시고, 그 다음에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서 보글보글, 한국 음식처럼 끓이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완성 그릇에다가 두부랑 미역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. 두부 데치고,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이렇게 완성 접시 담으셔도 돼요. 근데 이제 두부에 찌꺼기가 좀 많으면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고, 그 다음 미역, 이렇게 불려진 미역도 한번 데치겠습니다. 비린내 제거를 위해 한번 데치고, 그 다음에 지금 안 잘라뒀거든요. 네, 데치고 잘라도 괜찮아요. 자, 그 다음에 1cm로 잘라볼게요. 그 다음에 1cm 정도로 작게 잘라서 부드러운 부분만 사용을 해주세요. 두부 옆에다가 이렇게 세팅. 두부 미역 같이 놓습니다. 자, 다시 이제 또 끓입니다. 자, 가다랑어 국물 처음에 만들어 놨잖아요. 그거 이렇게 부어주시고, 그 다음에 끓으면 된장 푸셔도 되고요. 그냥 지금 풀어도 괜찮아요. 체에 받쳐서 육수가 한 컵이면 된장 반 큰술, 두 컵이면 한 큰술 정도 해서 이렇게 체에 받쳐서 미소를 풀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청주, 약간의 청주를 넣어주시고 살짝 알코올 냄새 날려줍니다. 자, 1번씩 된장국은요,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한번 우르르 끓으면 끝 하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국이잖아요, 이름이. 그러니까 건더기 많이 나왔다고 계속 찌개처럼 쌓지 마시고 적당량 조절 잘 해주세요. 다음에 한번 담아볼게요. 면밀히 제출할 시효는 없어요.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내셔도 좋고, 그렇다고 100ml 막 이렇게 내지는 마세요. 그 다음에 같이 제출해야 될 게 실파, 그리고 산초가루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거는 이렇게 국을 담으면요, 어차피 미역도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이거를 막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막 산처럼 쌓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자, 된장국은 비교적 쉬운 요리지만 데칠 거, 그 다음 육수, 갓소부시 육수요, 그 다음에 또 끓일 거, 이렇게 세 개나 있으니까 순서 잘 잡아주시고요. 쉬운 대신 어려운 메뉴랑 같이 나옵니다. 그래서 조리의 순서를 틀리지 않게 능률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된장국은 된장 너무 많이 풀어서 따지 않게 완성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미소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요. 그런 건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재료 송송, 미역 1cm, 두부 1cm 잘 맞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된장국 완성되었습니다.